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이 쓰는 초등학교 교과서 주요 과목을 2020년부터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왜 이러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년부터 초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겠다. 또한 검정 도서에 대한 심사도 단순화해서 심사지는 집필진에서 수정 권고만 할수 있고 권고사항 반영 여부는 집필진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과목에 대한 이념 편향적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하고 북한을 미워하는 이런 정치 이념이 포함된 교과서, 그동안 초중고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시정하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퍼부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치 않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중립성이 붕괴될 것이다. 정체성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국가관과 민족관도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정말 솜털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념 편향적 사상을 처음부터 주입시켜서 전사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정교과서 검정 전환과 검정 도서의 심사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 교육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드린 말씀 덧붙여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근위적 조직 문화 없애겠다고 해서 선생님을 희연쌤, 희연님, 희연프로 이런 호칭제 추진해가 또 발표했습니다. 교총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친 조직인 전교조가 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발표한 달라 사제간에는 적용하지 않을 거라 한발 물러섰습니다마는 이런 선생님 호칭 폐기 성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매맞는 교사가 심상찮게 보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선생님이란 호칭 이거 하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지막 자긍심이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근의를 담은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못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존경받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조희연 교육감은 몰두하고 정신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